안녕하십니까.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. 오늘은 바이오 가드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마사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아래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보면 턱관절과 치아 쪽에 부담이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부담을 좀 크게 느낀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근육들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근육들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. 아래턱을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턱 주변 근육, 치아와 관계된 조직들을 충분하게 풀어줘야 되는데요. 첫 번째, 이 씹을 때 쓰는 근육, 꽉 누를 때 여기가 힘이 써지죠. 광대뼈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볼록 튀어나온 두툼한 근육이 있습니다. 이게 제일 큰 근육인데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봅니다. 이렇게 누르다 보면 통증이 있는 곳이 있어요. 그 부분을 길게 꾹 누르고 있습니다. 한 1분 정도 길게 눌러요. 아픔을 참고 눌러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슥 통증이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때까지 계속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계속 찾아봐요. 이 부분이 아프다?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그렇게 깊게 누릅니다. 풀릴 때까지. 이렇게 해주면 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개운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또 하나가 턱관절 근육과 인대가 이렇게 밤새 늘어져 있을 경우들이 있겠죠. 이쪽 귓구멍 앞에 있는 여기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해보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아픈 곳이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꾹 누르다가 한 번씩 입을 벌렸다가 이렇게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입을 벌릴 때 쓰는 근육이 있습니다. 입을 벌릴 때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와서 이거를 탁 당겨주는 거거든요. 턱뼈 여기 각진 곳 있죠. 이 뒤쪽 그 다음에 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눌러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픈 곳을 찾아봅니다. 여기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. 아픈 곳은 뭔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.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저 깊은 속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. 단순하게 찾아서 꾹 눌러주고만 있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하나가 혀를 잡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. 여기 설골근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도 경직이 되어 있으면 혀가 더 뒤로 당겨지거든요. 이 부분이 잘 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.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울 때가 있는데요. 여기를 누른 게 아니고 그 위쪽 가을 보면 혀가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여기 각진 곳에서 이렇게 벌려봅니다. 찾아봐요. 여기도 아픈 곳이.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혀 아래쪽에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눌러줍니다. 이게 굳어 있으면 늘어지죠. 두통이 생기죠. 이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요. 혀가 처지는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치아법. 또 하나가 치아에 계속 힘이 가해져 있잖아요. 치아 뿌리가 이렇게 잇몸뼈에 박혀 있잖아요. 미세하게 힘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원위치로 빨리 회복이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잇몸뼈를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것도 잇몸뼈를 이렇게 눌러보면 또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요. 잇몸은 항상 마사지를 해주면 좋잖아요. 손가락을 넣어서 안에서 뭐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. 취향껏 하시고요. 치아 전체에 잇몸뼈를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치아가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잇몸도 건강해지고 치아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혀가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거잖아요. 이 혀는 침을 삼키고 음식을 삼키고 활동하는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잘 넘어가요. 그래서 반대로 잡아 빼줘야 됩니다. 목젖과 연구개를 쫙 벌려줘야 됩니다. 화면상으로는 속이 안 보이는데 입을 다물고 목구멍으로 아를 한 겁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해보면 목구멍이 쫙 벌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럼 목구멍을 쫙 벌린 상태로 한 10초 정도 있어요. 이때 같이 하면 좋은 게 바로 항문 조이기 운동. 목구멍은 벌리고 항문은 조이고 그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. 이걸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또 하나가 혀의 뿌리 쪽을 좀 당겨주면 좋은데 혀 끝이 턱 끝에 닿을 정도로까지 한번 빼볼까요? 이렇게 빼는데 혀 끝을 잇몸 이 위쪽 쭉 끝까지 최대한 해서 한 바퀴를 뺑 돌리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.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 그게 1회, 그거를 10번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. 혀 운동은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 목구멍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혀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장치를 사용하기 전과
후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당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잊지 말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사용하기 전과 후에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